주시기 바랍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재밌게 배우고 맛있게 수익 내자 런앤런 오현진 팀장입니다. 자, 오늘은 제가 서서 하지 않고 앉아서 하고 있습니다. 네, 오랜만에 좀 앉아서 하니까 다리가 아프진 않은데 조금 어색하기는 한 것 같아요. 그럼 이렇게 앉아서 진행하는 이유가 있겠죠. 그동안 런앤런이 저 혼자 단독 진행을 했었죠. 조금 외로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와 함께 해주실 한 분을 또 소개하고자 하는데요. 저희 이데일리 맵의 정종택 전문가님께서 앞으로 함께 해주실 겁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다양한 종목들, 섹터 전략들, 시황들 꼼꼼하게 체크를 해드릴 테니까요. 많이 시청해주시면서 저희 둘의 활약 지켜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정종택 전문가님 앞으로 저와 쭉 함께 해주실 분인데요.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시청자분들께 인사 한번 부탁드립니다. 아,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이데일리 맵 정종택 전문가라고 합니다. 네, 이렇게 좀 처음으로 인사드리게 돼서 너무 좀 반갑고요. 올해 시장 자체가 만만치가 않습니다. 유동성 장세가 끝나고 고점 대비해서 거의 30% 가까이 하락한 주가 지수 모습들을 많이 보이고 있기 때문에 대부분 개인 투자자분들이 주식 투자 계좌 상태가 좋지 않을 걸로 좀 생각이 되고 있는데요. 앞으로는 좋은 종목, 예, 펀더멘탈 튼튼하고 기술적으로도 매력적인 위치에 있는 종목들 자주 와서 좀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좋습니다. 각오 잘 들어봤고요. 자, 그럼 일단은 그 시황을 먼저 말씀드릴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주간 증시 점검부터 좀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은데, 네. 일단 이번 주는 시장이 괜찮긴 했어요. 맞습니다. 네, 다음 주에 추가 반등을 좀 보여줄까요? 우선 저점 대비 어느 정도 올라왔기 때문에 제가 보기엔 단기적인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올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조정이 나오는 구간에서 좋은 종목들을 한번 담아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이제 9월 FOMC가 있을 때까지는 이제 정책 공백기가 있기 때문에 베어마켓 랠리로 좀 단기 바닥을 만들고 한 지수가 10% 정도 상승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지 않을까라고 좀 그렇게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 주에는 이제 반도체 관련된 이슈들이 좀 많이 나왔기 때문에 또 이런 부분들을 체크해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엔비디아 관련된 이슈가 있었는데 한번 살펴볼까요? 아, 네, 엔비디아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실적 자체가 지금 부진할 거라는 우려감으로 인해서 반도체 지수들이 굉장히 많이 낙폭이 있었습니다. 엔비디아뿐만 아니라 이제 마이크로 테크놀로지까지 DRAM 시장 점유율 3위를 가지고 있는 기업인데도 이 기업도 이제 실적이 좀 부진할 거라는 우려감으로 해서 전반적으로 IT 이 기술주들이 좀 시장을 좀 끌어내리는 모습들을 많이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이제 반도체 주들도 많이 주가 흐름이 안 좋았지만 좀 약간 천당과 지옥을 오고 가는 흐름이었습니다. 이제 굉장히 큰 폭으로 하락한 다음 날 이제 미국 CPI가 시장 예상치보다는 하회돼서 나왔기 때문에 좀 기술적인 되돌림 좀 주가 흐름들이 나왔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반도체주는 계속적으로 좀 보수적으로 좀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좀 더 얘기 드려보자면 경기 침체라는 건 사실 소비를 줄일 수밖에 없고 그럼 결국 스마트폰이 많이 안 팔릴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이제 반도체주들도 당연히 좀 주가 부침이 있을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다만 이제 폴더블폰 시장 쪽은 좀 더 기회를 열어두시면서 접근해 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그 폴더블 관련된 얘기를 해주셨는데 네. 이번 주에 삼성전자의 신규 플래그십 스마트폰 공개가 있었어요. 맞습니다. 갤럭시 폴드 4였나요? 맞습니다. 갤럭시 폴드 4와 Z 플립 네. 4가 나왔고요. 디자인 한번 보셨어요? 대충 봐긴 했습니다. 근데 네. 큰 폼팩터의 변화는 없었다는 게 좀 시장에 있었던 얘기였던 것 같습니다. 요즘에 기사를 보니까 생각만큼 좋은 평은 아니었어요. 아니었습니다. 이전작 대비해서 이제 별로 변화는 없다. 네. 근데 가격은 좀 많이 비싸기는 하거든요. 맞습니다. 잘 맞습니다. 팔릴까요? 우선 가격은 동결됐고 조금 소폭 오른 정도였습니다. 네네. 네, 근데 좀 더 얘기 드려보자면 우선 그 접히는 부분을 이제 신지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렇죠. 그 부분에 대한 좀 구조적인 개선을 통해서 배터리 용량을 높였다는 부분이랑 좀 그립의 안정감이 좀 생겼다라는 부분들 좀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이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이제 두뇌라고 말할 수 있는 AP가 있습니다. 네네. AP를 이제 자사 삼성전자 엑시노스가 아니라 퀄컴의 이제 스냅드래곤 8세대 모델을 좀 탑재를 시키면서 올해 이제 S22 이제 플래그십 모델의 GOS 이슈가 있었는데 이 부분을 좀 희석시키면서 폴더폰에 좀 집중하겠다라는 삼성전자의 좀 전략이 담겨 있었던 게 아닐까 좀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폴드가 공개가 됐기 때문에 결국은 네. IT 부품주에 대한 관심도 좀 많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앞으로 IT 부품주에 대한 관심 좀 필요할까요? 전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새로운 스마트폰의 수요 창출은 결국 폼팩터의 변화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뭐 롤러블 폰이나 뭐 폴더블 폰이 될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한 시장 점유율이 삼성전자가 지금 압도적으로 가져가고 있습니다. 네네. 사람들은 이제부터는 어떤 다 폰이 이제 다
교체 수위가 돼가지고 소비가 되는 게 아니라 이제 새로운 폼팩터에 대한 수요로 인해서 새로운 신규 창출이 이뤄진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관련주로는 이제 세경화이테크나 네. KH바텍 또는 파인테크닉스, 인터플렉스, BH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도 좀 보수적으로 3분기에 이제 실적이 찍히는 부분이라든지 이제 16일부터 진행되는 이제 사전 예약 분위기를 좀 흥행 이 부분을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한 다섯 종목 정도 말씀해 주셨는데 네. 시청자분들은 이렇게 종목 너무 많은 거 싫어하시거든요. 맞습니다. 그 중에서 탑픽을 하나 골라보자면 우선 파인테크닉스가 원래 대장주였는데 뭐 분할 이슈가 좀 생겼습니다. 그래서 네네. 우선은 파인테크닉스 좀 제쳐놓고 제가 보기에는 사실 2분기 실적이 잘 안 찍힐 수도 있지만 3, 4분기에 디지타이저를 단독적으로 공급하고 있는 이제 인터플렉스 네네. 거기에 좀 더 이제 같이 들어가고 있는 BH 기업도 같이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뭐 한 종목을 물어보는데 이제 세 종목을 답변해 주셔서 네네. 선택은 또 시청자분께 또 맡겨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제가 그동안 전문가님 방송을 보니까 네, 치과 의료기기 관련주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으시더라고요. 맞습니다. 역시 실적을 통한 또 모멘텀이 크다라고 보시는 거죠? 맞습니다. 그래서 오스템 임플란트, 덴티움, 바테, 뷰웍스 이 네 개 기업 모두 공통점이 하나 있는데요. 네네. 이번에 2분기 때 어닝 서프라이즈 기록을 했습니다. 네. 네, 어닝 서프라이즈라는 거는 이제 시장에서 추정치 나오는 예상 실적 대비해서 10% 정도 높게 나오는 거를 어닝 서프라이즈라고 하는데 이 네 개 기업이 모두 다 이제 임플란트 장비라든지 엑스레이 장비 기업에 들어가는 섹터에 포함되어 있는 기업들이었습니다. 이게 실적 전망치가 낮아서 서프라이즈가 난 거예요? 아니면은 적당했는데 서프라이즈가 난 거예요? 적당했고 어떻게 보면 그동안 계속적으로 EPS는 높아진 상태였습니다. 추정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했기 때문에 덴티움이라는 기업도 이번 주에 52주 신고가 경신을 했고요. 오스템 임플란트는 사실 너무 잘 아시겠지만 네네. 자금 횡령 이슈권을 좀 희석시키고 그리고 1분기, 2분기 때 연이어서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했기 때문에 따름에 좀 투자자들한테 신뢰를 좀 회복할 수 있는 시기가 된 게 아닌가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이제 앞으로가 중요할 것 같은데 그 중국 시장이 또 임플란트 시장 굉장히 크잖아요. 맞습니다. 앞으로의 성장 계속 이어질 거라고 보시나요? 맞습니다. 우선은 지금 임플란트 쪽을 좀 네 가지 키워드로 먼저 얘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는 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 글로벌 시장에 대해서 우리나라 기업들이 굉장히 약진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선은 국내 시장 같은 경우는 굉장히 성숙 산업기고 포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내수 시장에 대한 성과물보다는 이제 해외에서 좀 눈을 많이 돌렸고요. 그런 부분들이 성과물이 나타났기 때문에 이번에 대부분 기업들이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한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좀 두 번째 키워드로 좀 얘기를 드려보자면 이제 가성비입니다. 가격 대비 성능이 좋다라는 뜻을 가지는 단어인데 우리나라 기업 같은 경우에는 세계적인 1등 기업인 이제 수트라만이라는 기업 대비해서 어떤 가격은 착하고 성능은 더 좋은 때문에 세계적으로 좀 러브콜을 받고 있다는 부분도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세계적으로 좀 지금 모든 북미 시장이라든지 유럽 시장 또 중국 시장에서 잘 퍼포먼스를 내고 있기 때문에 해외에서 돈을 벌어올 때 달러로 대금을 받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환율 효과도 있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신제품 출시로 대한 판가 인상 부분 또 같이 좀 누릴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중국 시장에서는 사실 아까 말씀을 주셔서 답변을 못했는데 오스템 임플란트가 시장 점유율 1등이고요. 덴티움이 2등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죠. 네. 좋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황 시간에서는 결국 이제 시장은 조금 긍정적인 관점으로 바라보시는 것 같고요. 네. 반도체주와 치과 의료기기 관련주에 대해서도 전망을 말씀해 주셨는데 결국은 이제 반도체주 내에서는 업종, 종목 선택이 좀 중요하다라고 맞습니다. 판단을 하고 치과 의료기기는 이제 대장주를 중심으로 전체적으로 관심을 좀 갖자. 네, 이렇게 정리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이게 장중에도 이런 시황 관련된 또 정보를 알고 싶으신 분들 계실 것 같아요. 또 정동생 전문가님의 많은 뷰들 궁금하신 분들 함께 방에 들어오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화면 하단에 나오는 QR코드에 핸드폰 카메라 열고 대시면 영어로 된 링크가 뜰 건데요. 그 링크 누르시면 정종택 전문가님과 함께 하실 수 있는 방으로 바로 입장하실 수 있고요. QR코드 입장이 어려우시면 문자 참여도 가능합니다. 샵 3772로 정종택 세 글자 정확하게 보내주시면 함께 할 수 있는 방 링크 받으실 수 있으니까요. 샵 3772로 문자 보내주셔서 많이 참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특징주에 대해서 좀 집중적으로 살펴보는 시간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번 주 주간 특징주 시간인데요. 아무래도 또 시장이 괜찮다 보니까 움직이는 종목들이 많았어요. 그죠? 맞습니다. 맞습니다. 네, 그 중에서 또 급등하거나 또 급락하거나 혹은 꾸준한 우상향을 보였거나 네, 이런 종목들 하나씩 살펴볼 건데 첫 번째로 어떤 종목부터 살펴볼까요?
우선 굉장히 큰 대형주가 장중에 8% 정도 급등했던 종목이었습니다. 쉽지 않죠. 쉽지 않습니다. CJ제일제당이라는 기업을 좀 가져와 봤습니다. 네네. 아무래도 이제 국제 곡물 가격이 굉장히 높아지면서 이제 원부자재 가격에 대한 비용 부담이 굉장히 컸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좋은 실적을 냈던 거에 대한 시장이 반응했었기 때문에 장중에 8%나 좀 급등을 해준 걸로 좀 보여지고 있고요. 제일 주목해야 될 사업부는 바로 바이오 사업부입니다. 바이오 사업부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지금 이제 곡물 그런 제품뿐만 아니라 어떤 그 원조로 되는 연구하는 이런 R&D 부분에 대한 부분도 같이 포함돼 있을 것 같은데요. 바이오 사업부가 이번 2분기 실적이 거의 전년 동기 대비해서 매출액은 44%나 성장을 했고요. 그리고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처음으로 2천억 원을 달성했을 정도로 어떻게 보면 이제 원투 체제로 이제 바이오 사업부가 좀 한 축을 이끌어 나갈 좀 기업이 될 거라고 좀 생각이 들고 있고요. 단순히 뭐 이번 2분기 실적만 놓고 얘기 드리는 건 아니고 하반기에 이제 제품의 경쟁력이라든가 시장 지배력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좀 우성장할 수 있는 기업이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대형주기 때문에 사실은 조금 재미가 없을 수 있거든요. 없을 수 있습니다. 대형주에 대한 투자 비중이 좀 높으신 편인가요? 어떠세요? 그렇게 선호하지는 않지만 이 대형주들 보면 실적 시즌에 굉장히 좀 괄목할 만한 퍼포먼스를 보여줄 때가 있고요. 그 최근에 보면은 시장이 워낙 바닥권이고 이런 대형주들이 어닝 서프라이즈 기록을 하면 그럴 때 좀 주가가 아까 얘기 드린 것처럼 급등하는 패턴을 좀 보여주는 경우도 덜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럼 지금 시장에서는 대형주와 중소형주 중에서 어느 쪽에 좀 비중을 줘야 될까요? 제가 시장을 좀 보긴 했는데 네네. 대부분 대형주가 갈 거라고 많이들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네네. 근데 저는 항상 저는 이제 중소형주를 선호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삼성전자라는 정말 불치의 대기업이 이 실적 성장을 50% 뭐 60%씩 할 수 있기는 굉장히 부담스럽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중소형주 같은 경우는 어떤 니치 마켓을 빠르게 공략해서 성장률 높일 수 있는 패턴들을 보여줄 수 있는 기업들이 많기 때문에 저는 상대적으로 대형주보다는 중소형주를 좀 더 선호하는 편이긴 합니다. 네, 아무래도 네. 주가 움직임에 좀 더 다이나믹함이 있으니까 맞습니다. 앞으로 이제 좋은 중소형주 많이 소개해 주시겠죠? 알겠습니다. 많이 준비해 오겠습니다. 네.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번 주에 또 개인 투자분들께서 많이 매매하신 종목 중에 셀트리온이 또 꾸준히 괜찮은 흐름을 보이긴 했거든요. 맞습니다. 뭐 특징적인 이슈가 있었나요? 네, 우선은 반기 최초로 이제 사상 최대 매출을 달성을 했고요. 네네. 아무래도 이제 서정진 명예회장이 부재하는 과정에서도 전문 경영인으로 전환이 되고 그게 좀 잘 탈바꿈이 되면서 올해 연간 사상 최대 실적을 발표할 거라는 기대감도 좀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좀 더 저희가 하반기 때 챙겨볼 모멘텀이 좀 두 가지가 있을 것 같은데요. 우선 유럽에서 이제 새로운 항암제가 이제 판매 권고 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8조 원 시장을 좀 공략할 수 있다는 기대감이 하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셀트리온 USL의 지분 범위는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이제 다 인수를 했습니다. 이 뜻이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미국 시장에서 이제 의약품을 직접 판매하려고 하면 그런 어떤 승인 절차가 있어야 될 텐데 네네. 그 셀트리온 US의 법인을 인수함으로써 이 판매, 이 딜레이 시간을 굉장히 줄였다라는 부분들도 하나 하반기에 또 관심 가져볼 좀 모멘텀 중에 하나라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제가 볼 때는 이제 셀트리온의 신의 한 수가 됐던 게 네. 이제 예전에 코로나 치료제 관련해서 영향을 많이 집중하면서 맞습니다. 기존에 바이오시밀러 매출이 많이 줄었어요. 맞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돈벌이가 크게 안 되겠다라고 판단을 하고 네. 이제 요 부분의 사업을 좀 축소를 했죠. 맞습니다. 그러면서 맞습니다. 이제 바이오시밀러 사업이 다시 좀 성장했던 이런 부분들이 셀트리온 그룹주에 도움이 되지 않았나 맞습니다. 이런 생각인데 맞습니다. 궁극적으로 그러면 셀트리온 그룹주 중에서는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가장 좋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우선 제 개인적으로는 우선은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말 그대로 셀트리온 제품을 판매를 전문적으로 하는 그렇죠. 회사다 보니까 해외 판매에 대한 맞습니다. 네네. 그래서 저는 항상 이 중심과 무게 중심을 잡는 기업들을 선호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저는 셀트리온을 먼저 좀 더 얘기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 중에 탑픽은 셀트리온이다. 아, 네 맞습니다. 네, 그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다음에 요즘에 그 흐름이 또 괜찮은 게 그 리오프닝 관련된 이슈가 있어서 그런지 엔터주들이 전체적으로 괜찮아서 맞습니다. 엔터주 중에 한 종목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선 저는 엔터 3개사 다 너무 좋은데요. 네, JIP, 그다음에 YG, SM까지. 네, 맞습니다. 그 3개사인데 우선 주가 흐름이 6월 달부터 계속적으로 좋았던 거는 YG가 제일 좋았던 것 같습니다. 우선 YG의 이제 대형 주력 아티스트죠. 이제 블랙핑크가 컴백을 하기 때문에 그 기대감들이 어느 정도 선 반영되면서 주가가 많이 올라왔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YG 엔터 이제 블랙핑크가 복귀한다라는 건 사실 지금 제가 봤을 땐 BTS 다음으로 가장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아티스트가 누구냐라고 했을 때 저는 블랙핑크를 단연 꼽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항상 이제 유튜브 조회수가 많이 회자가 되더라고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지금 보면 이 정규 앨범보다 각각 개인이 펼쳤던 유닛 활동에
어떤 플레이 조회수가 훨씬 더 높다라는 거는 그 이번에 완전히 완전체로 돌아왔을 때 그 기대감 더 커질 수 있다라는 거 좀 얘기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2020년에 코로나가 터지고 나서 이제 정규 앨범을 처음으로 발매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온라인 상으로도 굉장히 좀 많이 회자가 됐다라는 거 보면은 이번 2분기 훨씬 이번 두 번째 앨범에 대한 기대감이 더 커질 걸로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요즘에 뭐 오프라인 콘서트 뭐 가신 적 있으세요? 아닙니다. 우선은 저는 아직까지 온라인으로 좀 많이 활동을 하고 있고요. 네. 아이돌에 그럼, 별로 관심 없으시죠? 아, 네. 저도 제가 꽂히는 아티스트들만 좀 보고 있습니다. 대신 돈을 많이 잘 벌어주는 아티스트에 많이 주력하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블랙핑크가 될 것 같고요. 아, 말씀 주신 것처럼 블랙핑크가 이번에 1차 일정으로 오프라인 콘서트 발표를 했습니다. 네네. 우선 4개 대륙에서 좀 진행을 할 것 같고요. 그리고 26개 도시에서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근데 이 규모 자체가 굉장히 크기도 하고요. 특히나 이 오프라인 콘서트가 이제 회사의 매출을 인식하는 부분에 굉장히 많은 기여를 하는데 우선 티켓의 가격이 40% 50% 가까이 인상됐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티켓은 계속 좀 완판 행진을 하고 있고요. 플러스 알파로 그동안 이제 코로나 때 이번에 이제 계속적으로 콘서트를 못했기 때문에 이번엔 더더욱 많이 또 할 겁니다. 그럼 큐가 늘어나기 때문에 외형 성장과 수익성을 동시에 좀 잡을 수 있는 섹터를 말하자면 당연히 좀 당연히 엔터 쪽이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근데 최근에 오프라인 공연이 잘 되고 있는 건 사실이긴 한데 코로나 확진자가 또 10만 명 넘긴 하거든요. 맞습니다. 뭐 이에 따른 또 타격을 받을 수 있다라는 전망도 있기는 있어요. 맞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선 궁극적으로 거쳐가는 과정이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지금 이제 코로나 확진자가 쭉 올랐다가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런 패턴들을 보이고 있잖아요. 네네. 그럼 어느 정도 이제 사람들이 좀 내성도 많이 생겼고 뭐 싸이라는 아티스트가 이번에 흠뻑쇼를 엄청나게 흥행한 것처럼 네. 근데 이게 물 많이 뿌린다고 욕도 많이 먹더라고요. 확진자도 나와가지고 문제가 많이 되긴 했었지만 네, 그렇죠. 그래도 이 강력한 이 팬덤을 절대 무시 못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거기에 무게중심을 두고 엔터주들 좀 접근하셔도 되지 않을까라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결국 이제 코로나가 재확산되고 있긴 하지만 다시 폐쇄되지는 않을 가능성에 좀 더 무게를 두신다는 거죠. 맞습니다. 그 예전처럼 뭐 사회적 거리를 강도 높게 뭐 몇 시 이후에는 뭐 오픈을 못 한다든지 오프라인 행사에 뭐 특정 인원을 제한한다든지에 대한 그 정도의 강력한 조치는 없을 거기 때문에 그래도 오프라인 쪽에 대한 행사는 지금도 조금씩 하고 있고 갈수록 계속 늘어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결국은 리오프닝 쪽에 좀 더 포커스를 두신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제약바이오주는 그럼 좀 약할 수 있다. 우선은 제가 보기에는 우선 진단키트라든지 그런 익스포저 높았던 기업들은 조심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근데 제 개인적으로는 파이프라인이 굉장히 튼튼한 기업들은 좀 더 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 파이프라인은 사실 저도 이제 자주 쓰는 용어인데 시청자분들은 생소하실 수도 있거든요. 맞습니다. 네, 설명을 한번 해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아, 물론 제가 이제 이공계 출신이 아니라서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그 각 회사마다 주력으로 밀고 있는 이제 신약 개발에 대한 아이템들이 있을 겁니다. 네네. 그거에 대해서 좀 성과를 보이고 있다거나 뭐 라이센싱 아웃이라고 하는데 기술 수천 이약을 계약을 해서 돈을 좀 벌고 있는 기업들을 위주로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제가 보기에는 뭐 셀트리온을 포함해서 시가총액이 좀 큰 기업들 위주로 좀 접근해 보시는 게 보수적인 접근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시가총액이 큰 기업이 파이프라인을 좀 많이 확보 있는 건 사실이니까 맞습니다. 그런 부분에 아마 포커스를 맞춰보시면 좀 좋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 같아요. 맞습니다. 자, 그럼 끝으로 아까 이제 치료기기 관련된 이슈를 많이 말씀을 해주셨는데 종목 얘기할 시간이 조금 부족한 것 같아서 부족했습니다. 한 종목만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우선 덴티움을 먼저 얘기 드리겠습니다. 덴티움이라는 기업이 최근에 한번 급락이 나왔어요. 근데 이제 7월 달부터 이제 7월 달 10일까지 그 임플란트 러시아 쪽 수출이 좀 많이 부진했다는 우려감이 굉장히 좀 주가를 발목을 잡았었는데 결국 막상 2분기 실적을 딱 열고 보니까 굉장히 어닝 서프라이즈 기록했고요. 덴티움 같은 경우는 작년 4분기도 어닝 서프라이즈였고요. 이번 1분기, 이번 2분기도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할 정도로 예상치를 뛰어넘는 계속 실적 퍼포먼스를 보여주고 있는 기업이긴 합니다. 물론 3분기 때 살짝 슬로우할 수는 있겠지만 제가 이제 임플란트 쪽을 계속적으로 좀 좋게 보는 이유 중에 하나가 결국 그 초고령화 시대에 있어서만큼 이 치과 치료는 필수적으로 수반될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을 것 같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정부 정책으로도 지금 임플란트에 대한 어떤 급여보험 혜택도 좀 늘어나는 것 같고요. 맞아요. 많이 늘어났어요. 맞습니다. 특히나 이제 중국 시장 같은 경우는 이 식립 개수가 아직까지 인당 우리나라랑 비교했을 때 많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지금 퍼포먼스를 보여주고 있는 이제 오스테 임플란트나 덴티움이라는 기업은 계속적으로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게 이 이제 처음 방문하고 세 번 방문하고 이 횟수를 계속 줄이기 위해서 굉장한 고도의
모두의 기술력을 높여나가고 있는 게 이제 임플란트 디지털 솔루션들인데 이 부분들을 자사 브랜드를 먼저 쓸 수 있게 굉장히 치과 의사들한테 열심히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지금 반응이 나오고 있고 실적이 반영되고 있고 중국 시장에서 높은 점유율을 가져가고 있는 이유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계속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저는 임플란트 계속적으로 좀 주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항상 많은 이제 업종들을 얘기해주고 계시지만 그 중에서 치과기기 관련된 업종 얘기하실 때 가장 눈이 반짝반짝하시는 것 같아서 굉장히 좀 밀고 있는 업종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이 시간 통해서 또 다양한 종목들 좀 살펴봤고요. 주간 특징주는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경제 일정 체크 시간입니다. 이게 다음 주 시장을 좀 준비하는 그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 주에 중요하게 체크할 뭐 실적 발표 일정도 좋고, 뭐 경제 지표 일정도 좋고, 뭐 주요 이벤트도 좋은데, 네, 이런 부분들을 또 체크를 해야 우리가 대응하는데 좀 도움을 많이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서, 경제 일정 체크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뭐 지금 시장의 관심이 거의 다 금입니다. 맞습니다. 그죠? 맞습니다. 언제까지 금융일 것이냐. 네, 그 부분에 계속 포커스가 맞춰져 있기 때문에 이 이슈에만 또 우리가 너무 그 집중하면 또 안 될 것 같아서 맞습니다. 그 외에 다양한 일정들도 또 있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일단 하나씩 한번 체크를 해볼까요? 네, 우선 이번 주에 굉장히 중요한 지표가 하나 있었죠. 네. 미국의 7월 소비자 물가 지수인 CPI가 발표가 됐고 8.5% 나왔습니다. 네. 우선 꺾일 줄 알았어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네. 그 지난달 그 6월달 같은 경우는 이제 41년 만에 사상 최대치였던 9.1%가 나오는데 그거에 그렇죠. 대해서 크게 못 미치는 수준으로 나왔다는 게 시장이 좀 안도감을 가졌던 이유였던 것 같습니다. 이게 진짜 엄청난 게 원래 그 연방은행의 목표치는 2% 정도 된단 말이에요. 맞습니다. 그렇죠. 맞습니다. 9%가 넘어갔다는 거는 엄청난 숫자였던 거죠. 제가 지금까지 이제 뭐 경제라든지 주식을 하면서 9% 물가를 본 적이 있나 싶을 정도로. 그러니까요. 특히 미국이란 나라가 그렇다는 것은요. 맞습니다. 그만큼 이제 어떻게 보면 인플레이션이 심했다라는 건데 네. 제가 볼 땐 8.5%도 굉장히 높거든요. 높은 수치입니다. 네. 근데 요 부분에 이렇게까지 시장이 안도한 이유가 있을까요? 결국에 핵심적인 단어로 딱 한마디로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인플레의 네. 피크 아웃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인플레의 그 정점을 찍고 이제 내려가기 시작하기 그 기대감, 안도감으로 인해서 좀 시장이 좀 랠리를 좀 보여주고 있는 것 같고요. 네네. 특히나 수요일 날 그래서 되돌림이 나와서 좀 기술적인 반등도 있었다고 얘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근데 우선 좀 잘 나왔던 이유 중에 하나가 국제 유가가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리스크 이전 수준만큼 많이 내려왔다. 그 부분이 좀 많이 CPI 지수를 내렸던 부분 중 하나고요. 이제 근원 CPI를 좀 얘기를 드려보자면 이제 근원 CPI는 이제 변동성이 큰 식음료라던가 에너지 가격을 뺀 나머지 CPI인데 이게 이제 5.9% 이것도 이제 시장 예상치보다 하회하는 수준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개가 좀 잘 나왔기 때문에 시장이 좀 반응을 잘 해줬던 것 같고요. 제가 이 얘기를 들은 이유는 다음 주에 미국 이제 소매 업체에 대한 지수가 발표가 됩니다. 소매 판매 지표? 맞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지난주에 지난달에는 이제 타겟이라는 기업이 굉장히 월마트라는 기업이 잘 안 나오면서 네네. 같이 전반적으로 시장이 좀 휩쓸리는 모습들이 있었거든요. 요 다음 주 소매업체에 대한 발표 지수까지 같이 좀 챙겨보시는데 시장에서 보는 전반적인 뷰는 무난하지 않을까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게 좀 더 무게감을 두시면서 다음 주 그 시장 전략을 좀 사오시는 게 좋지 않을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요 부분에 대해서 이제 시청자분들께 팁을 드리면 이게 국가마다 사실은 GDP에 차지하는 비중들이 좀 다르기는 하잖아요. 맞습니다. 예를 들면 한국은 수출이 중요하고 네. 미국은 또 소비가 중요하고 맞습니다. 네, GDP에 미치는 비중이 높을수록 또 중요도가 높다. 그렇다면 맞습니다. 결국 소매 판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소비에도 많이 영향을 미치는 그런 부분들이라고 보시면 되니까 네. 그에 따른 중요성이 높다. 네, 이렇게 해석을 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결국 이제 아까 제 질문에 대한 답변은 미래의 물가가 더 낮아질 것이니까 안도했다 이거죠? 맞습니다. 근데 여기서 네. 만약에 예상을 깨고 물가가 다시 급등한다면 또 시장은 밀릴 수도 있다. 네, 또 뭐 자이언트 스텝 얘기가 나오면서 네네. 시장 한번 또 휘청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근데 물가를 올렸었던 어쨌든 주요 원인이 원자재 가격, 맞습니다. 농산물 가격 네. 이런 부분들이었는데 네. 고점을 찍고 꺾이는 모습이 명확하긴 하거든요.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미래의 물가가 조금 더 꺾이지 않을까라는 기대 쪽에 조금 더 무게를 두셔도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럼 추가적으로 또 확인할 지표 더 있나요? 우선은 뭐 7월달 이제 FOMC 회의록 발표가 있는데 네. 이 부분은 그냥 뭐 지난달의 리뷰이기 때문에 편하게 넘어가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좀 더 보자면 이제 어닝 시즌이 이제 다음 주 화요일이면 마감이 되는 부분 네네. 좀 얘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 부분은 지금까지 현재 스코어로 봤을 때는
지금 어닝 서프라이즈 한 절반, 어닝 쇼크 좀 절반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3고라고 하잖아요. 고환율, 고물가, 고금리. 이 복합적인 경제 위기 속에서 나름 좀 선방했다라는 게 좀 시장의 좀 중론인 것 같고요. 그러면서 좀 아무래도 지수보다는 종목에 좀 더 집중하시는 부분들이 필요할 것 같고요. 특히 2분기 때 실적이 잘 나왔던 기업들은 원자재 가격에 대한 가격 방어를 잘했다. 그 수익성 방향을 장했다라고 좀 얘기를 드릴 수 있기 때문에 하반기에도 그런 기업들은 좀 연속적으로 기대감을 가져가셔도 괜찮지 않을까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요즘에 이제 증권방송에서 많이 나오는 전략들을 보면은 네. 지수보다는 종목 섹터다. 네. 이런 말들이 많이 나오는데 맞습니다. 개인 투자분들 입장에서 그런 섹터나 종목을 직접 선택하시기는 네. 굉장히 어렵기는 하거든요. 맞습니다. 뭐 그럼 종목 선택에 대한 뭐 팁이라도 하나 없나요? 아 제가 항상 방송에 설명드렸는데 네네. 제가 굉장히 중요하게 지표 보는 게 하나 있습니다. 뭐죠? EPS 성장률을 굉장히 좀 중요하게 보고 있습니다. 이익 성장률이네요. 맞습니다. 사실 이익 성장률 똑같은 개념이라 봐주셔도 되는데 그게 20% 정도로 넘어간다라는 기업이 가지고 있는 상징적인 뜻이 있습니다. 기술력이 명확하고 시장의 독보적인 지배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판가를 전가시킬 수 있다는 유리함도 있을 것 같고요. 그렇죠. 아니면 또다시 그 원가를 관리할 수 있는 회사를 인수해서 수직결합 시켜가지고 원가 관리를 잘하는 기업들이 대부분 EPS 성장이 높은 기업들이 그래요. 왜냐하면 현금성이 많기 때문에 자회사로 인수할 수 있는 현금 동력이 힘이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어떤 그 위기의 상황에서 이런 기업들은 3, 4위 기업들은 좀 밀려날 수 있지만 결국 이런 험난한 시장을 이겨냈을 때 1, 2위 시장의 사업자들은 지배력이 더 높아갈 수 있기 때문에 EPS 성장률을 꼭 중요하게 보셔라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EPS 성장률뿐만 아니라 아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좀 해주신 것 같아요. 결국은 인플레이션 하에서는 기업들도 비용에 대한 부담을 많이 안고 있잖아요. 안을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은 이제 제품 판매 가격에 그 인상분을 반영할 수 있냐 없냐 맞습니다. 요 부분인데 네. 어떤 섹터들이 반영을 잘할 수 있을까요? 이게 사실은 결국 그거는 이제 그 해당 업종의 1등 기업들이 지금 모습들을 많이 보여주는 것 같아요. 아, 그렇죠. 왜냐하면 가격 인상을 보통 이제 맞습니다. 대장 기업이 먼저 하고 맞습니다. 그다음에 다른 기업들이 따라 올리고 맞습니다. 농심이 뭐 가격 올리면 삼양식품 따라 올리고 오뚜기 따라 올리고 맞습니다. 네, 맞아요. 그런 개념이죠. 맞습니다. 에코프로빈 기업이라서 좀 설명을 드려보자면 대표적으로 우리나라의 이제 양극재 기업인데 그렇죠. 이 기업 같은 경우 이미 판가 인상을 2018년부터 많이 해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차 전지 개인 투자자분들 너무 좋아하실 텐데 양극재 기업도 이번에 실적 보시면 발표한 거 보면 굉장히 잘 나왔어요. 포스코 케미칼도 마찬가지였고요. 포스코 케미칼은 이제 양극재 사업에 대한 지금 수익성이 굉장히 좀 잘 나왔다는 부분도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1등 기업한테는 반드시 그 1등 지위를 가지는 DNA가 있기 때문에 그런 기업들은 판가 인상, 판가 정가라는 힘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 을이지만 갑 같은 을이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기업들은. 그러면은 이제 일단 대장주를 좀 우선 보자. 이런 의견이신가요? 맞습니다. 근데 대장주는 보통 시가총이 크거든요. 맞습니다. 시가총이 크면 네. 잘 안 가거든요. 잘 안 갑니다. 네, 그런 부분들은 개인 투자분들께서 투자하시기에 좀 메리트가 떨어지는 부분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맞습니다. 네. 제가 이제 에코프로비엠이나 뭐 LNF 이런 기업들 얘기를 드렸던 이유 중에 하나가 사실 개별 기업이 1등 기업이어서 시가총이 커서 안 움직일 수도 있겠지만 네네. 성장성이 굉장히 크게 보여지는 업종에 있는 1등 기업들은 다르다고 좀 봐주셔도 될 것 같아요. 그렇다면 대형주임에도 불구하고 강한 상승을 보여줄 수 있다. 네, 맞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코로나가 터지고 나서 ESG라는 어떤 테마가 굉장히 많이 화두가 됐었고요. 그러면서 이제 친환경차에 대한 뭐 수소차, 전기차가 각광을 받았고 거기에 밸류체인 돼 있는 양극재 기업들, 뭐 음극재 기업들, 그리고 장비 기업들, 그리고 전해액 기업들 다 구분 없이 다 잘 갔었거든요. 근데 지금부터는 확실히 실적에 기반된 포인트를 갖고 접근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근데 대신 아까 얘기 드린 것처럼 성장성이 큰 기업들은 아까 얘기 드린 것처럼 이 에코프로비엠 성장률이 사실 중소형주 못지않게 굉장히 크거든요. 네네. 결국 성장 동력성을 본다면 대형주여도 주가 퍼포먼스가 좋을 수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PER에 지금 선반영돼 있지 않나요? 상당히 많이 반영돼 있고요. 사실 지금 올해 EPS 기준으로 펄을 놓자면 거의 40배, 50배 정도가 되는 수준일 겁니다. 40배, 50배면은 웬만한 제약바이오주 정도일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꿈을 먹고 사는 제약바이오 정도의 돈 PR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그래도 제가 좀 상대적으로 제약바이오주보다는 이쪽 섹터를 높게 보는 건 각국의 지금 탄소 중립 정책, 뭐 유럽이라든지 미국, 뭐 이런 신재생 인프라 정책들 다 맞물려서 움직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사실 지금 내연기관에 차지하는 비중이 아직도 90%입니다. 네네. 그럼 아직까지 그러면 앞으로 그럼 이제 친환경차로 전환할 수 있는 룸이
90% 남았다는 뜻이기 때문에 그건 그렇죠. 네, 그 포커스를 놓고 접근하신다면 저는 지금 퍼도 충분히 좀 싸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전기차 관련된 얘기가 나왔으니까 마지막으로 폐배터리 관련된 이슈도 요즘에 좀 많이 나오기는 하거든요. 굉장히 핫했습니다. 이게 전기차가 많이 팔린다는 것은 폐배터리도 많이 팔린다는 것이고 환경오염으로도 이어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재활용 이슈가 앞으로도 계속될 것 같은데 폐배터리 관련 주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물론 당연히 2차전지 섹터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저는 전도 유망한 쪽이라고 보고는 있습니다. 근데 저는 항상 이제 실적을 좀 주요하게 보는 사람으로서 그렇죠. 당장의 실적이 맞습니다. 우선 눈에 찍히는 그쪽부터 볼 것 같고요. 뭐 양극재를 본 다음에 폐배터리나 장비도 만약 움직인다면 저 충분히 관심권에 놓고 투자할 대상 기업으로 봐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 좋습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투자에 대한 팁이 좀 굉장히 많이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이제 경제 일정을 체크하는 시간이지만 경제 일정과 함께 다음 주 전략 그리고 섹터 전략까지도 같이 가져가실 수 있는 코너니까 이 코너도 앞으로도 많이 시청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시간 외에도 또 장중에도 정국택 전문가님의 다양한 투자 의견들 들으실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요. 화면 하단에 있는 QR코드에 핸드폰 카메라를 알고 대시면 영어로 된 링크가 뜰 겁니다. 그 링크 누르시면 정종택 전문가님과 함께 하실 수 있는 방으로 지금 바로 입장하실 수 있고요. QR코드 입장이 좀 어렵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문자 주세요. 샵 3772로 정종택 세 글자 정확하게 보내주시면 함께 할 수 있는 방 링크 문자로 답장 가실 겁니다. 네, 문자로 답장 받고 링크 누르시면 지금 바로 참여하실 수 있으니까 방에서 다양한 정보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전문가님께서 또 강의를 준비하셨죠? 네, 맞습니다. 네, 오늘 어떤 강의 준비하셨나요? 바닥권에서 실적까지 턴어라운드 되는 기업을 좀 보시면 어떨까 싶어서 실적 턴어라운드 기업들을 좀 발굴하는 방법 그리고 사례 종목까지 같이 좀 곁들여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럼 전문가님 강의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고요. 저는 여기서 그만 물러가고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고 이제 전문가님 강의로 이어지니까요.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여기서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네, 맛있는 종목 시간 강의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강의 주제는 실적이 바닥에서 턴 어라운드 하는 기업을 투자하는 방법에 대해서 좀 쉽게 좀 설명드리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좀 주가가 강하게 흘러나오는 기업들의 어떤 공통점을 좀 찾아보자면 실적이 적자였다가 흑자 전환이 된다거나 또는 적자 폭을 축소했다거나 또는 시장의 추정치를 크게 상회하는 어닝 서프라이즈 기록하는 기업들이 주가가 굉장히 강한 상승 흐름들을 보여줬는데 오늘 그런 기업들을 찾아보는 방법에 대해서 차근차근 좀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좀 사례를 들 기업은 바로 CJ 프레시웨이라는 기업입니다. 해당 기업 제가 2019년에 빨간색 테두리로 좀 적어놨습니다. 우선은 영업이익 같은 경우 지금 581억 원이었고요. 2019년에. 이 가운데 파란색 처리가 되어 있는 부분 보시면 2020년 코로나가 터지고 나서는 영업이익과 순이익이 모두 적자를 기록한 기업이었습니다. 사실 수익성도 굉장히 좋진 않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 매출액들 비해서 영업이익률이 크게 높지 않다는 거 확인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2016년에 2조 3천억 정도의 매출 규모가 있었는데 영업이익은 1% 정도밖에 되지 않는 이익률이 굉장히 낮았던 기업이라고 좀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선 2021년 좀 실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출액 같은 경우는 2조 3천억 원이고요. 그리고 영업이익은 556억 원을 달성을 했습니다. 그러면 2019년에 매출액은 3조 원이었고요. 2021년 매출액은 2조 3천억 원이었습니다. 7천억 정도를 돈을 덜 벌었는데 영업이익은 비슷한 수준으로 나왔다라는 건 해당 기업이 굉장히 지금 수익성이 좋다라고 확인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저희는 2020년부터 2021년까지 분기 실적을 보면서 해당 기업이 영업이익이 지금 어떤 추이로 움직이고 있는지에 대해서 반드시 공부를 하셨다면 해당 기업은 저점에서 잡아서 좋은 주가 자리에서 충분히 팔을 수 있었던 굉장히 건실하고 훌륭한 기업이었을 거라고 얘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매출액부터 좀 연평균 성장률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 대비 2021년에 매출액은 마이너스 26% 역성장을 했고요. 그리고 2000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오히려 플랫한 수준이었습니다. 그리고 2019년 대비 순이익은 300%로 성장할 정도로
2019년과 2021년 비교해봤을 때 이 암흑 같았던 터널을 지나서 2021년에는 좋은 실적을 걷어냈던 기업이라고 좀 확인을 해보실 수 있고, 이런 기업들을 분기 실적을 좀 체크하면서 접근을 하셔야지 좋은 기업을 좀 발굴할 수 있을 거라고 얘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회사 미래 성장성은 어떻는지 컨센서스를 좀 토대로 좀 얘기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처음에 이 기업을 좀 트래킹하고 공부했을 당시만 하더라도 이 좌측 비포에 있는 수준의 매출액과 영업이익과 순이익을 기록했던 기업입니다. 하지만 이 기업은 계속적으로 수익성이 회복이 되면서 이 2022년, 2023년 예상 실적 추정치는 계속적으로 높아지고 있다는 걸 확인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결국 이 뜻은 지금 최근 같은 이제 인플레이션 상황에서도 원가 관리를 잘했고 판가 인상을 통해서 수익성을 잘 유지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추정치가 높아지고 있고 미래 성장 동력도 굉장히 뛰어난 기업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영업이익률, 아까 제가 수익성이 안 좋았던 기업이 어떻게 좀 환골탈태 됐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2019년에 이 회사의 영업이익률은 2%가 채 되지 않았던 기업입니다. 근데 2021년에는 2019년 대비해서 무려 28%나 지금 영업이익률이 성장을 했고요. 전년 동기와 계속 비교해봤을 때 22년, 23년에도 계속적으로 성장할 정도로 수익성이 굉장히 좋아질 수밖에 없는 기업인데 그 이면에는 아까 조금 전에 얘기 드렸던 판가 인상이라든지 원자재 가격을 통해서 충분히 잘 수익성 방어를 하고 있는 기업이다라고 좀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분기 실적, 제가 아까 2020년부터 분기 실적을 좀 제대로 봐야 된다고 얘기를 드렸는데요. 우선 2020년에 코로나가 터지고 나서 계속적으로 퐁당퐁당이었습니다. 2020년 1분기 때는 영업 적자였고요, 영업이익이. 그리고 2020년에는 영업이익은 흑자 전환했다가 3분기까지 다시 분위기가 좋아질 것 같더니 다시 하반기, 4분기 때는 마이너스 영업이익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1년에 흑자 전환 1분기에 했고요. 그리고 2분기, 3분기, 4분기까지 실적이 거의 150억에서 200억 정도로 왔다 가는 수준을 보여줬다는 거 확인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분기별로 이 해당 기업들의 실적이 어떻게 변하는지도 반드시 좀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1분기 같은 경우도 아까 제가 얘기한 것처럼 흑자 전환을 2021년에 1분기 2020년 대비해서 흑자 전환을 했고요. 그리고 전년 동기 대비해서도 좋은 성적을 냈다라는 거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3분기, 4분기 이때와 비교해봤을 때 바로 밑에 있는 2021년 분기 실적을 본다면 당연히 이 기업도 흑자 전환을 계속하면서 수익성이 좋아지고 있다는 걸 2021년에 확인하실 수 있을 거고요. 계속적으로 이 회사의 재무 안정성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회사의 재무 부채 비율을 보시게 되면 2019년, 2020년 이때까지 부채 비율이 굉장히 높았습니다. 21년에는 돈을 벌기 시작했기 때문에 부채 비율이 낮아졌고요. 한 가지 더 포인트로 보실 비율이 바로 유보비율입니다. 유보비율 최근에 이제 무상증자 이슈권으로 맞물리면서 올라가는 기업들 대부분 유보율이 높았던 기업들인데 해당 기업도 유보율이 계속 높아져 있다는 걸 확인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현금성 자산에 대한 그리고 유동 비율을 보셔야 될 텐데 이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면 여러분들이 굉장히 싫어하는 유상증자 그리고 뭐 신주유수공사채 또는 전환사채를 발행하게 되면 주식수가 많아지기 때문에 EPS가 희석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유동 비율이 저는 개인적으로는 120% 또는 100% 사이로 왔다 갔다 하는 기업들이 좋을 텐데 우선은 21년 실적이기는 하지만 유동 비율은 그래도 나름 방어하고 있고 유보율은 높아지고 있고 부채비율은 낮아지고 있기 때문에 이 전반적인 지금 분위기가 좋은 방향을 가고 있는 과도기에 있다라고 좀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채비율 같은 경우는 2019년 피크를 찍고 계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분위기고요. 유보율 같은 경우는 정체를 하고 있다가 21년에 돈을 벌기 시작했기 때문에 유보비율이 거의 500% 가까이 높아졌다는 거. 그리고 유동비율도 솔직히 아쉽기는 하지만 다행히 그래도 코로나 때 어느 정도의 돈을 벌기 시작하면서 나름 방어선을 지켰다라고 좀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분기 EPS 좀 진짜 중요하다고 얘기 드렸는데 제가 아까 얘기 드렸던 게 EPS 성장률 20%가 넘는 기업들은 시장의 지배력을 가지고 있고 그 지배력을 통해서 규모의 경제를 이루고 그걸로 통해서 계속적으로 시장의 지배력을 가져간다고 얘기 드렸는데 그러면 EPS를 계속적으로 비교해서 보셔야 됩니다. 사실 EPS라는 건 바로 순이익을 주식 발행수로 나누는 수치인데 그냥 순이익이라고 좀 보셔도 무방할 것 같고요. 보시면 2020년에 적자를 기록했기 때문에 2020년 1분기부터 4분기까지는 계속적으로 적자를 기록했던 기업입니다. 그리고 2021년 돌아서면서 분기 EPS가 계속적으로 큰 폭으로 성장하고 있다는 걸 확인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특히 작년 3분기 때
EPS가 무려 1,400원 가까이 됐다는 거. 이 부분은 2021년에 실적이 굉장히 괄목하게 성장하고 있는 기업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분기별로 EPS 추이를 좀 보자면 1분기 때는 적자 축소였고요. 2분기 때는 흑자 전환, 그리고 3분기 때도 4분기 때도 계속적으로 흑자 전환을 한 기업이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누적으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에는 누계 연간 EPS가 마이너스 3,307원이었습니다. 그리고 2021년에는 2,245원이 되면서 완벽하게 흑자 턴어라운드하고 탈바꿈이 됐고요. 이 부분을 포인트로 놓고 봐서 제 마지막에는 이 회사의 주가 흐름이 어땠는지까지 다시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간 EPS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2016년 돈을 벌었지만 순이익은 적자였기 때문에 마이너스, 2017년 적자였습니다. 2018년에는 흑자 전환했다가 2019년 다시 한번 좀 흑자 폭을 줄였고요. 2020년 코로나 때는 굉장히 큰 폭으로 적자를 기록한 기업이었습니다. 그리고 2021년에는 굉장히 돈 안 되는 사업들을 좀 디마케팅하고 돈 되는 사업에 좀 집중을 하면서 돈을 벌기 시작했기 때문에 EPS가 여기 보시면 막대 그래프가 이렇게 바닥을 쳤다가 쭉 올라가는 우상향 그래프를 그리고 있었기 때문에 주가라는 건 실적에 기여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러면 해당 기업도 주가가 계속적으로 좋아질 수밖에 없고요. 저희는 2021년 1분기 분기 실적을 좀 비교하면서 계속적으로 좋아질 기업들을 찾아서 접근을 하셔야 실적이 턴어라운드 기업들을 찾을 수 있다라고 좀 설명을 드리겠고요. 2022년 그리고 2023년 제가 EPS를 좀 하단에 두긴 했는데 3,500원에서 4,500원까지 굉장히 큰 폭으로 성장할 거고 그동안 없었던 실적을 보여줄 수밖에 없는 기업이라고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 그런 이유가 있었냐 좀 얘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기업 같은 경우는 코로나가 터지고 나서 외식이 많이 안 됐기 때문에 굉장히 부침을 겪었었고요. 그리고 이제 급식을 주로 하는 기업인데 당연히 사람들이 재택근무로 회사를 안 나가기 때문에 이 급식 산업도 굉장히 좀 부침을 겪었습니다. 근데 그걸 좀 나타낸 지표가 바로 이제 외식 산업 경기 지수고요. 그 지표가 계속적으로 높아지고 있고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올해 2020년 1분기, 2분기에도 계속적으로 실적이 좋아지고 있다라고 좀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우선 2분기 지금 실적 나온 거 얘기 드려보자면 당연히 실적 추정치 대비해서 어닝 서프라이즈한 기록을 했다고 좀 얘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계속적으로 이 외식 산업 지표가 좋아질수록 이 해당 기업의 영업이익률이 좋아지고 있다는 거 이 도표를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보시면 전반적으로 이 실적 추이가 좋아지고 있고 완만하지만 계속 좀 보여주고 있다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아까 제가 얘기 드렸던 핵심적인 내용은 돈 안 되는 거 버리고요. 돈 되는 거에 집중하고 있기 때문에 이 회사가 굉장히 실적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물론 저점 대비해서 굉장히 높아져 있기 때문에 지금 주가의 변동성이 크기는 하지만 다시 한번 3, 4분기, 4, 4분기에도 좋은 실적, 하반기에도 좋은 실적이 나와준다면 다시 한번 주가는 계단식으로 레벨업 될 수 있는 기업이라고 좀 얘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외에도 이제 단체급식 시장도 지금 계속 좋아지고 있습니다. 지금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되고 일상으로 복귀되는 과정에서 당연히 구내식당, 그리고 학교에 대한 급식도 많아지고 있고요. 그 식수가 늘어나는 땀에서 당연히 CJ 프레쉬의 실적이 1분기, 2분기도 계속적으로 좋아진 기업이다라고 얘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CJ 프레쉬가 다른 기업 대비해서 가지고 있는 매력적인 부분을 먼저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 식자재 업체 중에서 5개 기업이 있는데 상장 상황 놓고 얘기 드리자면 신세계푸드, CJ 프레쉬웨이, 그리고 현대그린푸드가 있는데 대부분 계열사의 일감을 좀 몰아주면서 외형 성장을 해왔던 패턴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바로 그 자사 계열사의 수혜 계약을 통해서 진행을 한 거고요. 수혜 계약은 공개 입찰 방식이 아니라 단독 1대1 계약이기 때문에 좀 수명성이 부족하다라는 부분이 있는 기업이고 다만 이 CJ 프레쉬웨이 같은 경우는 이 수혜 계약 비중이 제일 낮다라는 거. 이 뜻은 결국 공정거래법에서 지금 일감 몰아주기를 지금 지향하고 있는 과정에서 이 수혜를 최대한 볼 수밖에 없는 기업이다라는 게 바로 CJ 프레쉬웨이이기 때문에 아까 얘기 드렸던 이제 리오프닝 주 플러스 이런 수혜 계약 비중이 낮은 기업이기 때문에 앞으로의 실적 또한 기대가 되는 기업이라고 얘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 당시 제가 큰 테두리로 빨간색으로 좀 테두리 쳤는데 이때가 바로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지정학적 리스크로 인해서 주가 지수가 굉장히 하락폭이 컸던 시즌입니다. 근데 이 기업은 반대로 주가가 계속 좀 올라가는 모습을 보였고요. 결국에는 제가 항상 이 펀드멘탈과 실적에 대한 이야기를 드리는 이유도 결국에는 지수를 뛰어넘을 수 있는 이유 중 가장 탑픽이 되는 이유는 제가 보기에는 실적일 수밖에 없고요. 그 실적이라는 게 단기적인 실적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미래에 보여줄 실적 자체 또한도
좋아질 기업이기 때문에 주가가 이렇게 올라갔습니다. 물론 최근에는 조정을 받고 다시 한번 전고점 부근까지 올라가는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포인트 잡을 기업은 바로 나무가라는 기업입니다. 아까 제가 얘기 드렸던 이 스마트폰 시장이 역성장을 한다고 하는데 그럼 이 회사는 투자 가치가 높은 기업이라는 거 저한테 충분히 반문하실 수 있으실 텐데 제가 보기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갤럭시 A시리즈 보급형 모델들이 인도 시장에서 지금 잘 팔리고 있다는 부분 그리고 그 보급형 모델들에 대한 카메라의 퀄리티가 높아지는 과정에서 카메라 개수가 높아진다는 거 그렇게 된다면 시장은 침체될 수 있지만 해당 기업이 가지고 있는 위치에서는 좋은 실적 퍼포먼스 보여줄 수가 있기 때문에 가져왔고요. 그리고 실적을 본다면 과감하게 굉장히 턴어라운드 되고 있는 기업이라고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 제가 얘기 드렸던 거 카메라 탑재 대수 수량이 높아지고 있다는 거 좀 주의하게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거기에 이제 손떨림 반지 기능까지 보급형 스마트폰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 기능까지 그런 분들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회사 좀 막대 그룹으로 좀 설명을 드릴 텐데 우선 실적부터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적이 굉장히 좀 들쑥날쑥한 기업이고 여기 보시면 적자 300억 정도 그리고 50억도 벌지 못하는 그냥 볼품없는 기업이었습니다. 2021년에 영업이익이 233억이 찍혔고요. 영업이익률 보시면 0%, 1%, 1%, 마이너스 2% 정말 최악의 기업이었지만 2021년에 굉장히 괄목할막에 달라졌다. 물론 드림텍에 좀 인수가 되면서 어떤 계열사의 지원은 있었던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 이 부분도 좀 계속적으로 실적 좀 트래킹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분기 실적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왼쪽에 있는 게 2020년 실적표고요. 여기 아래에 있는 게 바로 2021년 실적표입니다. 아까 얘기 드렸던 영업이익률을 보시면 0%, 마이너스 5% 되게 볼품없던 기업입니다. 2021년에 수익성이 굉장히 회복되면서 영업이익률이 5%에서 4%에서 왔다는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순이익 같은 경우도 계속 흑자 전환해주는 모습. 아까 얘기 드리는 것처럼 CJ 프레시웨이도 물론 적자라는 구간에 있었지만 주가를 다시 한번 올리고 실적을 올릴 수 있는 모멘텀들이 생기면서 흑자 전환하는 이 타이밍에 이런 기업들을 충분히 접근하시고 공략하셔야 된다고 얘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부채 비율 좀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400%나 되는 진짜 도산의 위기가 있는 기업이었습니다. 2021년에 영업이 233억을 기록하면서 부채 비율은 200%까지 굉장히 많이 떨어졌고요. 그동안 이제 유보율은 계속적으로 떨어진 부분은 있지만 이 부분은 사실 좀 다르게 보실 게 계속적으로 설비 투자, 밑에 보시는 건 설비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유보율이 낮아진 거지 회사가 돈을 못 벌어서 현금성 자산이 소비되고 있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안 됩니다. 이런 부분까지 복합적으로 공부를 하셔야만이 좋은 좀 기업들을 발굴할 수 있다라고 좀 얘기를 드리겠고요. 우선 이제 이거는 신중인수권 부사채 발행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대규모 공장을 증설함으로써 새로운 수요에 좀 부합하는 어떤 공장을 만들 텐데 돈이 이제 가지고 있는 현금성 자산으로 하긴 어렵기 때문에 이런 신중인수권 부사채를 발행했지만 아까 얘기 드렸던 2021년에 굉장히 큰 폭으로 실적이 돌아섰다라는 걸 봤을 때는 아직까지 이 신중인수권 부사채가 주가 지수 그 주주들을 희석시킬 요인은 아니라고 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분기 EPS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해서 1분기 때 128% 성장을 했고요. 작년 2분기 때는 흑자 전환, 그리고 3분기 때는 흑자 전환, 4분기 때 적자 전환했으면 위험할 수도 있는 기업 아니에요라고 말씀하실 수는 있겠지만 이거는 아까 얘기 드렸던 그 신중인수권 부사채에 대한 어떤 회계적인 이벤트지 돈이 나갔던 어떤 적자라는 게 아니라고 좀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크게 무리가 없었던 적자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분기 EPS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간 EPS 보시면 2021년은 2020년 대비해서 흑자 전환을 완벽하게 했고요. 아까 CJ 프레시웨이처럼 2020년에는 적자였고요. 2021년에는 완벽하게 흑자 전환하면서 EPS 기준으로 목표 주가를 계산할 수 있을 정도로 좋은 실적을 보여준 기업이다라고 얘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연간 영업이익률 제가 아까 계속적으로 강조드리고 있는데 2020년 3분기부터 계속적으로 완만하게 물론 2020년 4분기에 급격하게 올라갔다가 완만하게 좀 계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는 과정이고요. 이게 가장 큰 포인트입니다. 저화소 제품은 사실 돈이 되지가 않습니다. 저화소 제품의 비율은 계속적으로 낮아지고 있고요. 이 가운데 있는 고화소의 비율은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고요. 그리고 플래그십 모델도 계속적으로 좀 차지하고 있다는 부분. 그러니까 결국 고화소와 플래그십 모델의 비중이 이 합산 비중이 계속적으로 커가지고 있다는 게 이 나무가를 바라보는 중요한 투자 포인트라고 좀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두 개 기업의 공통점은 있습니다. 분명 적자였고요. 하지만
흑자 전환할 수 있는 기술력과 힘이 있었기 때문에 흑자 전환하는 과정에 있었고, 저희는 이런 기업들을 적자 구간에 있다고 팽개쳐 두기보다는 충분히 시장의 지배력을 가지고 있는 기업으로서 접근을 해보시고 모니터링하고 관심을 가질 때 거기서 전 투자의 기회, 그 투자 수익의 기회가 생긴다라고 얘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적자 기업이라고 그렇게 뭐 치부하기보다는 과거에 좋은 실적을 보이다가 일시적으로 적자를 냈을 때, 그럴 때가 바로 좀 공략 포인트고 좀 긴 호흡에서 그런 관점에서 관심을 가지고 모니터링 하셔라 좀 얘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좀 얘기를 드려보자면, 사실 실적이 굉장히 괄목할 만하게 털어나오긴 했지만 요즘 시장에서 가장 핫한 테마가 뭐 있을까요? 예, 카메라가 굉장히 많이 사용되는 테마인데, 뭐 자율주행이라든지 로봇 쪽에서는 당연히 카메라라는 부분이 필수적으로 수반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의 차세대 로봇 청소기에 3D 카메라 센싱을 공급했기 때문에 그 이력으로 주가도 굉장히 큰 폭으로 올랐다는 거고요. 제가 얘기드리기에는 적자를 내는 기업을 솔직히 투자하기 쉽진 않습니다. 이런 기업들을 가지고 계시면 현금성 자산도 좋고 좋은 실적을 내기 때문에 다음 표에 보는 것처럼 주가가 큰 폭으로 한번 상승 랠리를 보여줄 수도 있습니다. 아무래도 저와 같이 좀 실적 턴어라운드 기업을 좀 더 알고 싶으시거나, 아니면 장중에 제 시황을 좀 듣고 싶으시나, 아니면 제가 이제 실적 기반으로 저평가되어 있고 목표 주가를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제대로 공부하고 싶으시다 생각들이 드시는 분들은 반드시 제가 알려드리는 이 저랑 노란톡에 참여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선은 여기 하단에 보이는 QR코드에 카메라 어플을 실행을 갖다 대시면 영어로 된 링크가 갈 거고요. 클릭하시고 편하게 들어오시면 되시고, 혹시 이게 어려우시다면 샵 3772로 제 이름 세 글자 정종택 보내주시면 똑같이 영어로 된 링크로 갈 겁니다. 편하게 들어오시면 되시고요. 시장이 굉장히 변동성이 크고 어렵습니다. 저랑 좀 같이 하시면서 편한 좀 투자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